꽃보다 패밀리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꽃잼들 또 해달라고? 응. 한 번만 하면 안 돼? 꽃보다 패밀리 꽃잼들 돌아왔습니다. 슈퍼에 탑 붙이는 방법. 자, 보시죠. 20만 꽃잼들이 선택해주신 영상이죠.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탑 붙이는 방법을 진짜 1부터 10까지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이번 편은 탑 붙이는 법을 이제 다 배웠어. 근데 내가 어떻게 이 더운 여름에 더 빨리 칠 수 있냐,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혹시나 탑 붙이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두 영상 보시고도 모르시겠다면 시골로 오세요. 지금 다 만들어놨습니다. 보셨죠? 얼마 안 남았어요.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탑 붙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사실 우리 꽃찜들은 이제 캠핑에 다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은 모르시는 분도 없으실 거야.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탑풀을 칠 때 좀 더 편하게 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모아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다 갖고 왔어요. 저번 영상을 통해서 꽃찜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직접 깐 잔디에서 탑풀을 치고 리뷰까지 할 수 있고 꽃찜님들과 같이 이걸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우선 탑풀 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할 게 탑풀랑 폴이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망치랑 팩이 필요한데 메인 폴을 세워줄 수 있는 팩은 40cm 이상 단조팩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서브폴을 세우는 팩은 30cm 정도, 40cm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힘이 많이 빠지실 거예요. 팩 박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30cm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쵸, 스트링. 폴을, 이 탑풀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스트링인데 스트링을 제가 다 준비했어요. 다 내 돈 내 산입니다. 다 꽃찜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써보고 이런 면에서 편하다, 이건 이런 면에서 편하다라고 말씀드리면 각자만의 맞는 스트링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다 준비했어요.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잘 쓰고 있는 캠토리에서 나오는 타프 웨빙입니다. 감성 느낌에 또 맞춰서 나오는 잉스 웨빙이라고 하는 웨빙입니다. 요거는 이제 색깔이 너무 다양하니까 각자 스타일, 각자 취향에 맞는 걸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로프라체. 댓글에 로프라쳇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내가 또 준비해봤지.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또 많이 쓰시는 스트링. 스토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삼각 스토퍼, 땅콩 스토퍼, 그리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고령 스토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한번 다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데이지체 작년에 썼던 거예요. 타프 연장 웨빙이에요. 타프 안 치고 텐트를 치는데 텐트가 조금 크신 분들, 조금 타프를 연장해서 칠 수 있는 연장 웨빙까지 갖고 왔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과 어떤 게 좀 더 편한지에 대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타프를 쓸 거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 가족 꽃보다 패밀리가 쓰는 렉타 타프 가장 대형 사이즈입니다. 마음으로는 헥사 타프도 한번 써보고 싶고 옥타도 관심이 있어요. 아이들과 같이 다녀야 되는데 이 그늘량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렉타 타프만한 게 없다. 보통 2인에서 3인 기준으로 많이 쓰는 타프가 헥사 타프예요. 그늘량도 2, 3인 쓰시기엔 절대 부족하지 않고 디자인적으로는 가장 이쁘다. 그리고 옥타도 이쁜데 선택할 수 있는 제품군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고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렉타 타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실 가족 캠퍼 분들에게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타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렉타 타프도 사이즈가 있는데 저희 거는 가장 큰 대형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질이겠죠. 면, 폴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사용했던 거는 폴리에 블랙 코팅이 들어간 제품이고 이번에는 듀랑고에서 나온 면 타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저희도 면의 감성을 좀 느껴보고 싶은 면도 있었지만 블랙 코팅된 타프를 써봤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다른 것도 한번 사용해보면서 어떤가 좀 느껴보고 싶었고요. 저번 블랙 코팅된 제품을 쓰면서 절대 부족함이 있거나 뭔가 더 안 좋거나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어요. 면 타프는 어떤지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타프의 종류 요 정도까지 간단한 설명으로 끝났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 웨빙들을 이용해서 어떤 웨빙들을 꽃찜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메인폴 2개, 서브폴 4개지 일반 렉타는 헥사 타프 치시는 분들, 옥타 타프 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치는 방법은 사실 다를 게 없어. 다 똑같아. 타프를 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사실 저도 캠핑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해입니다. 해. 여름에 캠핑 나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너무 더워요.
막 땀나고 찝찝하고 습하고. 근데 타프 치고 텐트 치고 세팅하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타프를 안 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타프를 쳐야 된다라면은 햇빛을 잘 가리고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번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를 가릴 수 있는 동서남북을 보고 핸드폰을 보고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타프를 쳐야 될지 저번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캠핑장을 이용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타프를 또 못 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요즘에 또 캠핑장 대란이지 않습니까? 캠핑장 예약하기도 어려워요. 최대한 햇빛을 가리는 방법을 간다면 구성원 대비 조금 더 큰 타프를 쓰셔야지 조금 더 햇빛을 가리고 좀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타프를 치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타프의 가장 긴 메인 폴을 두 마디씩 겹쳐주는 거예요. 두 마디째의 폴 라인을 맞춘 거죠. 두 마디씩 겹친 상태에서 사이트 크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메인 폴 끝에 쓰셔서 한 성인발 기준으로 두 발 정도 라인을 봐보세요. 이 정도 사이트 크기가 나와야지 박을 수 있어요. 양쪽으로도 두 발 정도 갈 수 있는 공간에 팩을 박을 수 있는 위치가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이쪽도 반대편으로 두 발 하나 둘 이쯤에다 박으면 돼. 먼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안 하고 나서 타프 피시고 스트링 걸고 막 어디다 박아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타프의 방향을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사이트 크기를 확인하세요. 메인 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cm를 45도 각도로 택다운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스트링을 걸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남긴 상태로 택다운을 해놓으시면 돼요. 큰일 났어. 두 발을 쟀을 때 여기인데 내가 차마 여기는 못 뚫겠다. 이거 잔디 심은 지 하루밖에 안 된 상태라 조금 더 가서 여기 흙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내 잔디를 뚫을 수가 없어. 고치님들 꼭 두 발은 아니어도 됩니다. 됐어. 제가 이번에 사용할 거는 메인 폴은 잉스랑 반대편 메인 폴은 캠토리 타프 에빙을 사용할 거고요. 하나씩 다 사용을 해볼 겁니다. 캠핑장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팩 사고예요. 부두 팩에 걸려서 넘어져서 여기 얼굴에 조금 상처를 입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다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 꼭 팩을 박으실 때 힘들더라도 스트링을 걸고 나서는 꼭 끝까지 팩 머리가 안 보일 때까지 박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팩 박고 나서도 이거를 스트링 조절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네. 여기도 인스도 이거 편하다. 일단은 좋아. 색깔도 좋고 편하게 잘 만들어놨네. 반대편으로 넘겨서 세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웬만한 바람으로는 쓰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나도 혼자 타프 칠 수 있다, 와이프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혼자 칠 수 있는 멋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애인한테도 사랑받는 남편이 될 수 있다. 애인한테? 나중에 남편이 되는 거잖아. 남친이 남편 되는 거지 뭐. 이제 다음 두 번째 폴을 세우러 갑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캠토리 타프 웨빙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스트링을 걸어주고 쪽편으로 세우고 폴을 껴주고 반대편으로 넘기기에는 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스트링 웨빙을 더 길게 빼줘야 돼요. 웨빙을 늘려줘야죠. 웨빙을 늘려주면 이렇게 두 폴을 세워주셨으면은 사실 뭐 타프 다친 거예요. 이 타프를 걸어야 될 차례죠. 땅에 대지 않고 치는 방법들을 많이들 원하세요. 내 타프는 소중하니까. 이렇게 몸에 건 상태에서 이불 덮듯이 메인폴 거는 자리만 보면 돼. 자, 여기다 데이지 체인을 같이 걸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타프를 치실 수 있어요. 랜턴이나 휴지걸이나 뭔가를 걸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데이지 체인 1번, 타프 2번, 마지막으로 웨빙 3번 이렇게 걸어주시면 끝! 아직도 몸에 타프를 감고 있어요. 바닥에 거의 단적이 없죠? 내 타프는 소중하니까 가시죠. 안 끌리잖아요? 메인 고리를 내린 상태에서 먼저 걸어줘요. 이 데이지 체인을 가지고 타프 속으로 까꿍. 네, 이렇게 갖고 나오면 됩니다. 타프 길이에 맞춰서 데이지 체인을 뭐 뒤로 좀 뺀 상태, 조금 더 뺀 상태에서 키가 안 되니까 내가 키가 180이 넘는 줄 알았어. 아까처럼 똑같이 끼고 이 메인 폴을 세워주면 됩니다. 이제는 서브 폴만 하면 끝이야. 이번 스트링은 로프라쳇을 이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폴 같은 경우는 일단 하나 걸어 보시고
사이드에 걸어 보신 상태에서 똑같아요. 팩 박으시고 로프라쳇 연결한 상태. 이 상태에서 스투퍼를 당기세요. 노르레처럼 얘가 당겨져.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투퍼로 고정. 텐션을 줄 때 당기시면 도르레처럼 당겨집니다. 텐션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면은 마지막으로 스트링에 스토퍼로 고정하시면 돼요. 끝. 약간 45도 방향으로 잡아주시고 팩을 박아주시면 돼요. 이것도 텐션 주기가 편한데? 안 풀리나 잘? 안 풀린다면 편한데?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얘를 아무리 힘을 주고 내가 더 당겨야지 해도 안 됩니다. 폴대를 안쪽으로 넣은 상태에서 얘를 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다 했어. 다 쳤다고. 후딱이지. 후딱. 똑같이 세워주고 웨빙을 이용해서 조금 당겨줘. 됐어. 탑붙이기 대성공. 공간이 좀 협소해요. 협소한 공간에서 치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바람하고 비가 많이 올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타프 치는 방법이에요. 이 정도는 이제 저희 영상을 보셨다면 누구나 손쉽게 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타프 웨빙, 잉스 웨빙, 로프라쳇, 스트링을 이용해서 타프 치는 법을 보여드렸어요. 잉스 웨빙과 로프라쳇은 오늘 처음 사용해봤어요. 우선 로프라쳇을 사용해본 소감은 고정력이 엄청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인터넷 찾아봤을 때 사진에서 나왔던 게 이 비너를 팩 고리에 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팩은 끝까지 안 박았어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팩에다가 비너를 거신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도르레 원리 같은 느낌으로 당겨주신 상태에서 마지막 요 고리를 걸어주시면은 텐션이 끝납니다. 가격 대비 성능적인 이 잡아주는 면에서는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처음 사용해봤지만 굉장히 간편하고 편해.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스투퍼 대신 로프라쳇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투퍼 같은 경우는 많이 힘을 준다 보면은 손이 좀 아픈데 얘는 큰 힘이 안 들어. 얘도 굉장히 간단해. 단점을 찾는다면 선이 조금 너저분해진다. 꿀팁이 있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이렇게 선 정리해놓으면 좀 깔끔해졌지. 여저분한 거는 이렇게 선 정리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잉스 웨빙 요즘에 너무 핫하죠.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잉스 웨빙을 따라오는 아직 웨빙은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인 색감 이런 거는 너무 잘 나왔고 써보니까 예전에 사용했던 캠토리 타프 웨빙보다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텐션 주고 푸는 거 자체가 캠토리는 저것도 되게 꽉 잡아주긴 하거든. 조이는 건 괜찮은데 풀 때가 조금 힘들거든. 근데 얘는 풀고 조이는 게 다 괜찮네. 근데 얘는 얼마큼 이게 짱짱한지는 내가 장력 자체가 어떤 게 더 강한지는 아직 모르겠어. 바람 많이 부는 날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해보고 느낀 점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프를 사시면은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스토퍼예요. 땅콩 스토퍼부터 삼각 스토퍼 그리고 이렇게 고리형 스토퍼가 있는데 보통은 메인은 삼각 스토퍼를 많이 쓰시고 사이드는 땅콩 스토퍼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제가 사용해본 결과 가장 잘 잡아주는 거는 삼각 스토퍼였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편해.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용해본 결과 가장 잘 잡아주는 거는 삼각 스토퍼였다. 얘도 근데 그렇게 가능은 한데 삼각 스토퍼가 내가 볼 때는 이 텐션 주기가 좀 더 편한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뭐 각자 취향이니까 조금씩 뭐 이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각자 사용해보시고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삼각 스토퍼가 편했다. 이게 언제 필요하냐? 타프 연장 웨빙입니다. 사실 이것까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공간이 여유롭지가 않아요. 이거는 다음에 저희가 정말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타프 메인 폴대를 뒤로 더 밀어서 여기다 텐트를 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타프 연장 웨빙을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저희도 이제 비바돔을 쓰고 있고 에르젠 이와지작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텐트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 안에다가 텐트를 넣어버리면 그만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져요. 텐트를 조금 걸쳐서 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웨빙을 구매했고 이 웨빙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사용을 해봤을 때 어떤 게 더 마음에 가고 어떤 게 손이 더 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한 거는 바로 잉스 웨빙입니다. 우선은 캠토리 웨빙도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해왔고 두 개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잉스 웨빙을 택한 거는 일단은 요즘 그 갬성, 나 또 갬성 캠퍼잖아. 꼬지님도 아시죠? 갬성 캠퍼가 되고 싶은 슈퍼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당기고 푸는 게 다 쉽다. 밤에 빛이 반사가 되면 여기서 이제 약간 반짝반짝거리는데 혹시나 밤에 위험한 상황을 좀 더 방지할 수 있다. 딱 얘입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오늘 타프를 쳐본 느낌으로서는 잉스 에빙이 가장 좋았다. 그리고 로프라쳇은 굉장히 잘 잡아줘요. 저것도 참 매력 있는 아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갬성 캠퍼이기 때문에 나는 잉스 에빙이 좀 더 땡긴다.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가격대를 한번 보시고 각자 스타일에 맞는 느낌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편하게 단축시킬 수 있고 웨빙 당기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장력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있으면 타프 치는 게 조금 더 편한 거지 일반 스트링과 스토퍼를 이용해서 타프를 못 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 2탄 잘 보셨나요? 타프를 치면서 느꼈던 게 여름철에는 정말 간단한 세팅으로 가장 빠르게 설치하고 철수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덥기 때문에 꼬지님들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했고요. 이번 여름은 좀 더 시원하게 간단하게 타프 치고 텐트 치고 즐거운 캠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